자, 이번 곡은 영화 미션 OST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 되게 익숙한 곡이에요. 넬라 판타지아의 원곡.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어디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곡. 그 다음에 영화상에서 영화 미션 속에서 폭포 위에서 취하던 중 이제 원주민에게 그 신부가 포위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어서 좀 얘들을 안정시키고 좀 이렇게 관심 유발 친근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주민들이랑 좀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보에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. 자, 이 45년간 400곡 이상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20세기 영화 음악계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. 엔니오 모리코네 곡은 진짜 좋은 거 많죠. 아마 많이 들어보신 예를 들어서 뭐 러브 어페어의 그 메인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엔니오 모리코네가 엄청 작곡 많이 했어요. 근데 진짜 다 막 다 하나같이 아름다워. 서정적이고 뭐 이런 이 곡 역시 되게 평화로운 그런 곡이에요. 자, 이거 까지만 하고 내일 해야 되겠다. 졸려서 안 되겠다. 하루 만에 다 찍기에는 역부족이네요. 자, 왼손부터 볼게요. 왼손 3화음 파샤브라를 이렇게 자 모양을 봤을 때 밑에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죠. 그 다음에 파샤 그 다음에는 미 기준으로 칸칸칸칸 이렇게 돼 있어요. 악보의 칸 속에 동그라미들이 콩나물이 들어있죠. 그 다음에 아까 그거 파샤 그 다음에는 칸칸칸 솔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는 도샤 요렇게 두 개 붙고 1번 2번 붙고 1번 2번 이렇게 붙고 미 그 다음에 파샤 라레 그 다음에 칸칸칸 벌어지고 도샤 줄줄줄 도샤 파샤 요렇게 왼손 쭉 짚어가면서 익히고 페달이랑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페달 바꾸고 코드 바꿀 때마다 페달 바꾸는 거 1, 2, 4, 1, 2, 5 손가락 번호 되도록이면 왼손 요 적혀 있는 대로 쓰세요. 그래야 약간 음들이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. 요렇게 나왔던 몇 개의 화음으로 계속 반복. 오른손 오른손 안 어려워. 16분음표 따라라 하나 둘 따라란 따라란 딴딴 16분음표로 정박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한읍도 안 어려워. 라라라라라라 도 우 빠바바바바바 되는 곡. 자, 요거는 왼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왼손은 화음이잖아요. 세 개나 쳐. 그 오른손은 단선 유리야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치면 왼손이 음량이 이렇게 커져. 그래서 왼손을 아주 차분히 내려 앉아줘야 돼요. 딱 모양 잡고, 딱 모양 잡고 이게 움지적 하지 않게 딱 긴장하고 페달 밟으면서 세 화음이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되면 안 돼. 그 다음에 하나가 안 들려도 안 돼. 정확하게
이렇게 왼손이 차분하게 잘 소리가 정확하게 다 들리게 연습. 자, 양손 맞추면. 이렇게 왼손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오른손 약간 음량 무게 실어주고 쳐야 돼. 때리면서 치면 안 돼. 때리는 순간 금 유치해져. 지그시 누르면서 음량을 키워줘야 돼요. 지그시 아주 손에 긴장하고서 쳐야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10, 11, 12마디에서 도드리표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처음으로 오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걸두번 치는 거야. 그럴 때는 처음에는 약간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정도로 치고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도돌이 가는 거야. 도돌이 11마디.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두번 치니까 지루하지 않게 약간 음량의 변화 줘요. 메조 포르테 정도로. 그러니까 조금 세게 정도. 조금 약하게 한번 치고 조금 세게 쳐. 두 번째는 약간만 센 거예요. 뭐 포르테로 때리면 안 돼. 아까보다 조금 음량 키워서 약간 변화 주는 거, 약간. 그리고 피아노 뭐예요? 악보에 피 이렇게 써 있어. 이태리 말로 피아노, 이거 뭐 여리게, 작게, 뭐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. F 써 있어. 그럼 포르테 세게 치라는 거야. 근데 피아노인데 얼만큼 여리게 쳐? 그거는 지 마음대로.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이 정도 음량으로 쳤으면 포르테는 이렇게 치면 돼. 그래서 피아노와 내가 친 포르테가 비교만 되게끔 치면 돼요. 그럼 나는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어. 그러면 포르테는 이렇게 치면 돼. 얼만큼 여리게냐? 그냥 네 마음대로 여리게 치고,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뒤에 포르테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와 비교되게, 대조되게 치면 돼요. 근데 일단 통상적으로 작게 치라 그러면 그냥 힘 빼고 손의 무게만으로 그냥 살살 손의 무게도 내가 컨트롤 해가면서 뭐 치라고. 피아노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조 피아노나 메조 포르테는 그냥 손의 무게 정도만 실어서 무게 실어서 뭐 포르테는 약간 힘 줘서 강하게 탄력으로 뭐이 정도 되겠어요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. 예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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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완전 뻗었네. 이 곡은 여기까지 할게요.